용익이 형. 선배 약간 맥이거든요. 유민이 형이요. 저도 유민이 형이요. 지식 수준이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. 네, 조금 잘했습니다. 맥. Because he's very like. That was like. Everything he does is like. Joe. 어떤 과목 제일 잘하셨나요? 저 다 잘해가지고 야목이 저까지 올백이었을거죠. 공부를 못하는 게 뭔가요 혹시? 못하는 거요? 모르겠어요. 촬영 많이 찾을까요? 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곳이에요. 정현이 형이죠. 받아본 사람 어떤 성적이요? 체육. 1등 1등 영원히 항상 그 근처에서 영원히요. 영원히요. 축구 많이 하고 많이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잘했어요. 못해서 부모님 야구 시켰어요. 저는 야구원 신어서 공부하겠다 했거든요. 관심 없어요. 뒤늦게 관심 많죠. 저요. 저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. 저 국어요. 국어랑 사회. 제가 초등학교 6학년. 초등학교 넘어서서. 안 했죠, 언니. 야구만 열심히 했죠. 지찬이가 제일 잘했어요. 영리하게 이제 플레이 하니까. 지찬이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. 체육 전교 1등이었다고 합니다. 정윤 선수도 혹시 체육에 또. 체육은 뭐 항상 잘하긴 했는데, 성적은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없어요. 꼬가 병원이 지금도 공부하거든. 병원이가 제일 꺼 같은 거야. 꺼가 아니야. 같은 거야. 아, 병원이 공부하잖아. 내 수능 점수 알면 깜짝 놀래. 병원이 책도 많이 읽고 요즘도 막 혼자 영어 공부도 하고 하더라고. 체육이요. 공부는 됐습니다. 저는 성윤이 형이 똑똑한 것 같아요. 저 역사. 역사 잘했어요. 김성균 선수나 이병헌 선수가 영어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하고. 성균이 형이랑 병헌이 형. 공부 자주 하더라고. 과목? 체육. 체육을 시작했습니다. 저도 병헌이 형 항상 책을 많이 읽고 외국인 선수들이랑 대화도 영어로 잘하고 그래서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. 옛날에 지치는데? 저도 체육이요. 저 국어 잘했어요. 초등학교 전교 2등 했었어요. 아, 저는 공부에 진심이 없어가지고 야구에 잘했어요. 공부 했다면 진짜 잘했을 것 같은 선수. 공부 했다면 누가 잘했을까요? 민우 형 포수니까 골대압도 많이 하면서 또 상대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포지션이기 때문에 민우 형? 네. 공부를 했다고. 정현이요? 책도 많이 읽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잘했을 것 같아요. 태용 선수는 없이? 저는 아니에요. 뭐가 있으신가요? 체육이요. 1위로 뭔가요? 뭔가요? 혼자 공부하긴 하는데 그렇게 잘하진 못하고요.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민규는 아니고요. 공민규. 성민이 형도 잘했을 것 같고 준석이 형. 아, 제이. 제이도 잘했을 것 같고 하늘이, 최하늘. 이 정도 있습니다. 저는 국어요. 국어를 잘했어요.
영웅 선수가. 아, 영웅이요? 네. 영웅이가요? 네.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